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정규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규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이 no transitive dependencies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transitive라고 하는 이 어려운 단어는 타동사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다른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이행하다. 예. 뭐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transitive dependencies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이행적 종속성이라는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어떻게 제3정규형을 만족시키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이 테이블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2정규형까지 만족하고 있는 표입니다. 저것을 제3정규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topic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also라고 하는 테이블이 독립해 나가서 분리가 되고 그리고 topic 테이블은 also_id를 통해서 also의 id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행적 종속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행은 요 행은 title이라고 하는 기본키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MySQL이 이 행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자, 근데 잘 보시면 also_id라고 하는 저 컬럼의 값은 당연히 타이틀에 종속되고 있긴 합니다. MySQL이기 때문에 저자가 1번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also_name, also_profile이라고 하는 것은 also_id의 값에 의존하고 있어요. 즉, also_id는 타이틀에 의존하고 있지만 also_name과 profile은 also_id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관계를 이행적 종속성이라고 하는데 이행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행은 뭔가 우리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죠? 중복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복이 우리한테 주는 나쁜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중복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줘요. also로 그 다음에 얘한테는 id 값을 줍니다. 자, 그러면 topic의 테이블에 남은 거는 이만큼인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행이 어떤 also 테이블의 id인지를 가리키는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걸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topic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also 테이블에 있었던 우리가 싫어하는 저 중복이죠. 어떻게 돼요? 없앨 수 있죠? 둘 다 똑같으니까. 그럼 얘를 지웁니다. 자, 이렇게 주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중복이 제거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 이상한 건 이제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쪽에 also_id에 있는 값은 중복되지만 우리가 primary key는 또 foreign key는 중복이라고 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지워버리면 중복이 제거된 아주 환상적인 느낌의 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카피해서 이렇게 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표들은 제3정규형까지를 만족시키는 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also_id라고 하는 저 also들을 대표하는 컬럼은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행적 종속성이 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스 언더바 아이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 여기 있는 요 서로 성격이 같은 그 컬럼들은 내부적으로, 암시적으로 자신의 그 식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럼 이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걔 역시도 이행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분리를 하면서 그 분리할 때 아이디 값을 구체적으로 줘서 둘 사이에 프라이머리 키와 폴링 키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쭉 만들다 보면은 이 컬럼의 이름을 보세요. 컬럼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오쏘가 프리픽스로 접두사로 붙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의식은 모르는 상태에서도 우리의 무의식은 자기도 모르게 요 컬럼 세 개가 같은 성격의 컬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쭉 만든 다음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이 한 그 어떤 선택들을 보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쪼개면 될 것인가 라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프리픽스가 있다라는 것은 걔는 무언가 독립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얘기고 걔가 실제로 이렇게 중복을 발생시킨다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테크닉에 따라서 얘를 분리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3정규형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규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정규형이 한 번에 딱 세상에 뚱 떨어진 게 아니라 1970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천천히 발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간신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급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3정규화까지가 1971년이고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예.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정규형 어렵죠? 이거 바로 사용하려고 하면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 이게 뭐다? 아, 이걸 쓰면 뭐가 좋구나 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이걸 왜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내 걸로 만들려고 막 몸부림을 치게 되면은 우리 뇌가 거부합니다. 예, 저는 전자가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괜히 불필요하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정규형이라고 하는 것을 뭐랄까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